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비와 함께 애틀란타 소식을 전하려고 토비 집으로 나왔습니다. 조지아 주지사는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주민들을 격리시키거나 강제 방역을 할수 있다라고 했고, 공적 모임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고 조지아주 안에서는 또 밖에서 여행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5월 13일까지 연장을 한다면 저희 가게도 그렇고 많은 비즈니스가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이러스 여파로 4월달 렌트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은 60일, 90일 동안 렌트비 집을 유예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 측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다라고 하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기지를 7월달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각 모기지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집을 유예를 신청을 하시면 6월 말 또는 7월 말까지 집을 유예를 해주고, 또 그때 가서 한꺼번에 밀린 돈을 다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할해서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꼭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조지아주도 5월 13일까지 비상사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되고 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가 두 번째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비야. 지금 토비가 신나서 제 주변을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PPP라고 부르는데요. 연방정부가 보증을 쓰고 각 지역 은행들이 500명 이하의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낼수 있도록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1% 미만이니까 거의 무료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저희도 500명 이하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벌써 100억 달러를 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청 이틀 만에 18만 건이 넘게 받았다고 하고요. 저희의 주 거래 은행인 체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료되지 않아서 신청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500명 이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투고 가능한 한인 식당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게 좋겠지만 또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또좀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인 식당에서 시켜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저희 동네 잔슨클릭 H마트가 이번 주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루 소독하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플라자는 직원 한 명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미리 문을 닫고 하루 청소하고 또 오픈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있고 확진자 의심이 되는, 즉 검사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하루 소독을 하고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겁나는 일이죠. 어쩔 수 없이 나의 건강은 내가 챙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쓸수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하니까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닦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도 어렵고 또 저도 마트에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마트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많은 지원책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최소한 확진자가 나왔다면 소독하고 한 2주 정도 다른 확진자가 없는지 확인이 되는 2주 정도라도 문을 닫으면 어떨까? 네. 같은 한인으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엄마 종이 뺏어가서 씹어먹고 있는 토끼는 뭡니까? 엄마 좀 이따 놀아줄게. 기다려줘, 토비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1200달러 나눠주는, 현찰로 나눠주는 1200달러가 조금 앞당겨져서 9일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요. 예상보다 빨리 은행 계좌 자동 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9일부터 14일까지 완료된다고 하니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주 시작되는 현금 지급은 세금 보고를 통한 납세자가 자동 이체를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 정보가 IRS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자동 이체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일 이후, 즉 현금이 다 지급된 이후에 체크 계좌로 해서 집으로 발송을 해주는데, 그때는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예, 모두 기다려 보시고요. 이 좋은 소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권장을 하는데 정작 마스크가 없어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머플러로 쓰고 다니는 광경을 너무나 쉽게 볼수 있습니다. 저희도 마스크를 1000마스크만 가족별로 4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희 아직 외출을 별로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가게 오픈을 할 경우에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같고요. 지금 주변에서는 한국에서 KF94 마스크를 8개까지, 자기 가족, 친가족에게만 사서 보내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는 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국이 장기화될 걸 생각해서 5월 말, 6월 말까지 이 사태가 간다면 마스크를 하고 외출을 하고 비즈니스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부탁을 해서 마스크를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미국 대학 입시 시험 SAP나 ACT는 지금 연장이 돼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도 SAT나 ACT가 아닌 GPA,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AP 시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볼수 있도록 했대요.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믿고 가는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치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시험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바이러스와 상관이 없는데요. 4월 1일이 센서스 데이였어요. 센서스라는 것은 센서스 2020 해서 10년에 한 번씩 미국 인구 조사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참여를 했거든요. 여러분 집으로 이런 광고지가 왔을 거예요. 센서스 2020 해서 이제 집집마다 집집 하나에 아이디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5월 달에 센서스 조사원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갑니다. 이거는 신분에 상관없고 어떠한 신분이라도 신분 보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하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 인구조사 결과가 향후 10년 동안에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13개 언어로 되어 있어요. 즉, 한국말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국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사는 사람 이름이 무엇이고, 또 집은, 소유냐, 소유가 아니냐, 뭐, 이 정도. 이에 대한 인구 조사이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등록을 하셔서 이 한인들의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법정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네, 이거는 뭐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뽑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법정 참여하는 거, 시민 참여. 한국에도 지금 시민 참여 재판이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가서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까 봐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외를 해준다고 하니까 아마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기,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 소식은 애틀맘과 함께, 그리고 우리 토비와 함께.